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랜만에 라떼판다 알파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예, 라떼판다 알파는 나온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중화된 라이젠 싱글보드 컴퓨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최상위급의 성능을 가진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해킨토시도 돌아갈 정도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싱글보드 컴퓨터들 중에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떼판다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라떼판다 알파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제 메인 PC에는 이미 깔아져 있는 이 윈도우즈 11을 라떼판다 알파에도 한번 설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즈 10이 깔려있는 이 라떼판다 알파에 윈도우즈 11이 설치될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PC 헬스 체크 앱으로 돌려보면, 네, 이렇게 안 된다고 나옵니다. 아마 구형 PC 가지신 분들, 뭐 지금도 인텔 4세대 PC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현역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PC들이 대부분 설치가 안 된다고 나오죠. CPU가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 라떼판다의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어 M3 8100Y의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왜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네, 이렇게 어떤 개발자분이 Why Not Win11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릴리즈 탭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실행을 하면, 아, 이 라떼판다 알파에서는 이게 잘안 보이네요. 네. 지금 안 되는 것이 시큐어 부트가 안 된다고 나옵니다. 네, 시큐어 부트가 안 되고, 네, 다이렉트 X도 지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되는데 시큐어 부트가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라떼판다 포럼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개발자들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큐어 부트를 추후에 지원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이 CPU가 지원이 돼도 보드에서 TPM2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라떼판다의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다. 네, 제가 또 라떼판다 델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라떼판다 델타의 경우에도 지금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똑같게 나옵니다. 이것도 바이오스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나오고, 네, 알파와 델타 모든 형태가 같습니다. 이 라떼판다 델타의 경우에는 셀러론 N4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훨씬 더 고성능의 라떼판다 알파와 달리 조금 더 작게 만들어줬으면 뭐 여러 가지 핸드헬드로 만들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델타의 경우 크기도 똑같고 외형도 똑같고 뭐 포트들도 완전 똑같게 나와 있는데 성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죠. 네, 어찌되었건 나중에 한번 이것도 윈도우즈 11을 깔아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일단 라떼판다 알파에 윈도우즈 11을 그래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PC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C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윈도우즈 11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지금 윈도우 10 버전 20H2 이 버전을 지금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업데이트를 다 시키고 나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라떼판다 알파에서는 이 20H2 버전이 설치가 안 됩니다. 네, 중간에 블루 스크린이 뜨기 때문에 일단 멈춰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즈 11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진단과 피드백 여기서 옵션을 선택을 해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적인 데이터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고, 네, 이렇게 윈도우즈 인사이더 프로그램 탭으로 돌아와 보면, 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눌러 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를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 연동이 되었고, 네, 재부팅을 해줍니다. 네, 이제 재부팅이 완료되었고, 네, 원래 여기에 DEV 개발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마 업데이트를 다 완료를 안 해서 그런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PC를 업데이트 하실 분은 여기 개발자를 DEV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벨로퍼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시면 윈도우즈 11 인사이더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네, 이제 윈도우즈 11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은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윈도우즈 11 인사이더 버전의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네, 이곳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들을 복사하셔서 네, 카피를 해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제가 빠르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윈도우즈 11 폴더에서 셋업을 눌러주시고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네, PC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네, 시큐어 부트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안 된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이 윈도우즈 폴더 여기에서 소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가 또 다운로드 받은 TPM 에러 픽스 이 파일의 경우에는 TPM 에러 그리고 시큐어 부트 에러를 다 잡아주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 윈도우즈 11 소스 폴더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덮어쓰기를 해주고 뒤로 돌아온 다음에 네, None Right Now를 누르고 Next 눌러주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 준비가 되었다고 나오고 이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뵙겠습니다. 아, 네. 역시 안 되는군요. 아마 업데이트 과정에서 뭔가 꼬여서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라떼판다 알파에서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제 기기만 이상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는 라떼판다 알파에 윈도우즈 11을 까신 분이 없어서 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라떼판다 알파에 윈도우즈 11 최신 버전을 뭐 올리지 못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제 기기가 이상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라떼판다 사에서 윈도우즈 11 설치 파일을 배포한다면 아마 그걸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는 자 라떼판다 델타에 윈도우즈 11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떼판다 델타는 참 아쉽게도 eMMC가 32기가 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SSD에 윈도우즈를 깔 건데 어차피 32기가에는 안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eMMC를 BIOS에서 비활성화하고 그리고 이 SSD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에선 잘 돼야 되는데 아마 되겠죠 뭐.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뭐 설치 방법은 똑같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떼판다 델타에는 설치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윈도우즈 11으로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기 자체 성능이 셀러론 N4100이기 때문에 좀 부팅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떼판다 델타에 윈도우즈 11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윈도우즈 10도 UI가 괜찮았는데 이 11은 뭐 모서리도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고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떼판다 알파가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델타에서도 윈도우즈 11이 어느 정도 성능으로 나오는지 뭐 간략하게 PC 화면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단바가 상당히 뭐 예쁘게 마치 맥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번씩 다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윈도우즈 11에 대해서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면 일단 하단바가 상당히 맥처럼 유려하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위터, 인스타 이런 앱들도 추가가 되었고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기본적으로 이런 앱들이 깔려 있고 네, 유튜브의 경우에는 제가 이 윈도우즈 10에서
라떼판다 델타로 했을 때에 비해서 뭐 로딩 속도라든가 이런 게 약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 영상이나 뭐 리뷰를 보면 10% 정도 속도 향상이 있다고 했는데 10에서 20% 정도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4100이 상당히 느린 CPU인데도 불구하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네. 네, 넷플릭스 반응 속도도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지금 현재 세팅이 1080p라서 4K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긴 한데. 네, 화질은 네, 1080p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 11의 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떼판다 델타에 윈도우즈 11을 깔아봤습니다. 조금 더 고성능의 라떼판다 알파에 설치가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혹시나 알파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요거 한번 설치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뭐 만약에 된다면 제 이 SSD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라떼판다 델타의 경우에는 SSD를 꼽고 윈도우 메디아 크리에이션 툴로 만든 USB로 설치가 되는데 이 라떼판다 알파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판다 홈페이지에 설치 USB 만드는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버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의 업데이트도 안 되고 윈도우즈 11이 설치 안 되는 게 이 구조적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라떼판다 사에서 뭐 알맞는 설치 화일이라든가 패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 라떼판다 알파에도 윈도우즈 11을 나중에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맥처럼 아주 유려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라떼판다 알파와 델타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또 발열입니다. 이 라떼판다 알파를 가지고 뭔가 핸드헬드를 꼭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열이 엄청나게 심해서 그동안 만들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윈도우즈 11도 깔 수 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오래된 넷북에 라떼판다 알파를 넣어서 윈도우즈 11 노트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이 오래된 넷북에 라떼판다 알파를 넣어서 노트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라떼판다 알파 정도면 넷북에 넣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작은 기기라면 어렵겠지만 이 10인치 이 정도 되는 넷북에 넣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라떼판다 알파 정도 되는 성능의 노트북 중에 10인치가 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넷북 디자인이면서 지금도 충분히 쓸만한 그런 PC를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모어띵입니다. 네,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라즈베리파이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만든지 만들고 나서 라즈베리파이용 윈도우즈 10을 여기 깔아놨었는데 네, 또 개발자 형님들이 아주 재빠르게 윈도우즈 11도 라즈베리파이 4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제가 만들었던 초창기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노트북에 라즈베리파이 4용으로 포팅된 윈도우즈 11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명 유튜버가 리뷰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네, 뭐 그래도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최초의 윈도우즈 11이 깔린
라즈베리 파이 4 노트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여기다 윈도우즈 11을 설치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